안녕하세요. 픽진의 레디안입니다. 매뉴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오늘은 컬러바를 활용한 뷰파인더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자는 피사체의 밝기, 색상, 구도, 포커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뷰파인더와 카메라의 모니터 창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만약 뷰파인더와 카메라 모니터 창의 밝기, 브라이트니스와 대비, 컨트라스트가 잘못 세팅되어 있다면 촬영자는 착각을 일으켜 촬영 의도와 다르게 결과물을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자는 촬영 전에 뷰파인더와 카메라 모니터 창 밝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촬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컬러바입니다. 자, 먼저 메뉴 버튼 동영상 메뉴 컬러바 순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옵션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선 SMPT 컬러바를 선택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1kHz 톤과 함께 SMPT 컬러바를 볼 수 있는데요. GH5의 경우 일단 카메라의 레코딩 버튼을 눌러 5초 정도 녹화 후에 레코딩 스톱을 누르고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컬러바를 해제합니다. 그 후 재생 버튼을 눌러 방금 녹화한 컬러바를 띄워놓고 메뉴 버튼, 설정 메뉴, 모니터 디스플레이 순으로 들어가면 밝기와 컨트라스트 등의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밝기, 브라이트니스의 경우 우측 맨 아래의 플러지 패턴 혹은 셋업 레벨 바라고 하는 폭이 좁은 3개의 막대를 참고하여 왼쪽과 가운데 막대는 블랙으로 우측 막대는 살짝 진한 회색으로 보이도록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블랙 레벨을 조정하도록 도와주는 플러지 패턴은 왼쪽 막대가 마이너스 3.5IRE, 가운데 막대가 0IRE, 오른쪽 막대가 3.5IRE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쪽과 가운데 막대는 블랙으로 우측 막대는 살짝 진한 회색으로 보여야 적절한 밝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라스트, 대비의 경우는 좌측 맨 아래의 100IRE, 곧 100% 흰색 사각형을 참고하여 조정하는데요.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최대로 올렸다가 점차 낮춰보며 주위의 다른 농도에 비해 너무 튀지 않도록 앞서 조정한 플러지 패턴이 잘 유지되도록 조정하면 적합한 컨트라스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한 후에도 외부에 노출된 카메라 모니터 창의 경우는 주변 환경의 밝기 변화에 따라 우리 눈이 적응하는 밝기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을 마친 모니터 창의 밝기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컬러바를 활용한 뷰파인더 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픽진의 이야기는 계속되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픽!